뽕이가? 뭐야 이거라? 도둑배처럼 엿듣기는 엿듣기 누가 엿들어? 싸구려 옷 하나 걸치고 와가지고 설레발 친 게 누군데? 싸구려라니 우리 둘째 며느라니가 시집 올 때 해온 명품이다 명품. 아이고 명품. 예 명품이란다 명품. 명품 좋아하네. 자해가면 비슷한 거 천지도만 어디서 짝퉁 하나가 걸치고 와가지고서 폼재기는 짝퉁. 이 자식 이게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이거? 이 자식? 아니 멀쩡하게 장사 잘하는 애들 험담하고 지랄던 건 어떤 자식이냐? 지랄? 그래 지랄이다. 아니 이놈의 옷에 묻은 게 이 얼룩이가 이게 세탁소에서 묻은 거지 네 집 솥도이 묻은 거지 누가 알아? 뭐가 어째? 아, 이 인간이 정말 오늘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? 아이고 아이고 누가 한번 해보자면 겁낼 줄 아냐? 아주 어두워. 그래 나왔다. 사주세요. 점심을 못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어요. 아, 뭐 하느라고 끼니도 못 챙겨 먹어. 그러게 말이에요. 가세요 아버님. 가세요. 아, 얘 어딜 가자. 아유 가세요 아버님. 나가서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장인어른. 아유 여기가 술집인데 뭘 또 어딜 가. 아, 자 좋은데 개발 났거든요. 가시죠. 그렇지. 요거. 뭐해? 얼른 가자니까. 보라, 넌 네 방 들어서 빨리 공부해. 네. 아, 안 가도 된다니까. 아니 아버지 장애로는 그러시는 게 어제 오일도 아니고 엄마도 이제 그러려니 하실 텐데. 그래도 난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얼른 일어나. 그럼 자기나 갔다 와. 정말 이럴 거야? 며느리는 허당이고 아들이 가야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. 아유 형님 모처럼 내려오셨는데 가서 소주나 한잔 할까 했더니 아유. 오빠 시간 많아. 아주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. 무슨 소리야? 금방 올라가신대? 가 가면서 얘기해. 가. 아 한순이 형 그만 쉬어. 구두장 꺼지겠네. 엄마 잘 왔어요. 어서 와. 저녁은 먹었어? 예. 뭐야? 분위기가 왜 이래? 오셨어요? 그래. 아니 오늘 무슨 날이야? 세탁소는 어떻게 하고 둘 다 왔어? 그놈의 세탁소! 문 닫게 생겼다! 세탁소가 새로 들어와? 예, 컴퓨터 세탁소요. 아이고 누군지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만. 이런 시골에다가 무슨... 아니에요 형님. 이 체인점인데 시골에서도 잘 된대요. 그래? 예. 안 그래도 세탁기가 좋아져서 웬만한 건 다들 집에서 파는 바람에 일감이 점점 주는데 우린 이제 망했어요 형님.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입방정은. 그래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뭐 왜 되겠지. 자 한잔해. 어떡해요 형님. 저희 어떡해요. 뭘 어떡해요. 어떻게든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. 그게 말이 쉽지. 법으로 해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얘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. 왜요? 무슨 혐오시설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끼리 합심해서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. 잘하면 신문에 나겠네. 송아리 주민들 세탁소 들어온다고 반대 시위. 왜요? 촛불 집회도 하죠. 아니 꼭 시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. 그런 각오로 막으려 들면 못 막을 것도 없다는 얘기죠. 아이고 그렇지. 응 그렇지. 누군지 모르지만 그 세탁소 하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간판을 짓는 방법도 있고 생각해보면 막을